지난해 연이은 화재로 대규모 리콜을 실시한 BMW 차량에서 최근 또 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젯밤 화재까지 일주일 사이 6건인데 리콜에 문제가 있는 건지 다른 원인이 있는 건지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찬근 기자입니다. 어젯밤 9시쯤 경기 용인시의 도로를 달리다 불이 난 BMW X6 모델입니다. BMW 차량 화재는 일주일 새 벌써 6건째로 6대 중 3대는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즉 EGR 부품의 결함이 확인돼 리콜 조치를 완료한 차량이었고 나머지 3대는 리콜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10만 대 넘는 대량 리콜을 불렀던 화재는 배기가스를 식히는 재순환 장치, EGR 쿨러의 균열로 생긴 침전물이 원인인 걸로 결론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의 화재에 대한 정밀 조사에 착수했지만 지난해와 달리 발화된 곳이 제각각이고 화재 차량들의 공통적인 문제점이 보이지 않아 원인이 오리무중인 상황입니다. 자동차 전문가들 사이에선 BMW가 그동안 진행한 리콜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불이 붙기 시작하는 부품인 플라스틱 흡기더기관을 교체만 할 게 아니라 금속 재질로 바꿔야 했다는 겁니다. 흡기 매니폴드를 그걸 갖다가 플라스틱이 아닌 알루미늄이나 철판으로 만들지 않는 한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하지만 BMW 코리아는 최근 6건의 화재는 모두 EGR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까지 리콜에서 교체되는 EGR 개선품이 충분한 내구성이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근본적인 설계 결함이나 다른 원인일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SBS 박찬근입니다.